안녕하세요. 메이븐 기술지원팀의 황동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캐드 툴즈의 폰트 컨버터라고 하는 글꼴 변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솔리드웍스에서 도면 작업을 마치시고 만약에 추후에 폰트를 변경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작업을 해오셨나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폰트 컨버터라고 하는 글꼴 변환 기능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 하나씩 일일이 선택해서 폰트를 변경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원하는 폰트를 선택하고 바꾸고자 하는 폰트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폰트를 단숨에 메뉴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바꿔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도면 작업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시트로 도면 작업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넣어놓은 노트들의 폰트를 변경을 하고 싶다면 우선 메뉴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겠죠. 메뉴의 위치는 상단에 우측에 있는 해당 메뉴를 누르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 폰트 컨버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폰트 컨버터 메뉴가 별도로 실행이 되게 되고 이 창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글꼴과 어떠한 글꼴로 바꿀 건지 변경하고자 하는 완성된 후의 글꼴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는 방법도 직접 리스트에서 원하는 글꼴을 선택해 주셔도 되지만 글꼴 선택 우측에 있는 클릭 버튼 메뉴를 통해서 도면 화면에 있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글꼴을 선택하고 해당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글꼴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 글꼴을 어떠한 글꼴로 변경시키고자 할 때도 동일한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혹은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변경할 글꼴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결과 이후의 글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설정 메뉴를 통해서 추가 옵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트 형식 무시라고 하는 옵션은 시트 형식 편집을 통해서 볼수 있는 도면 도각, 도면의 배경이 되는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폰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 폰트들까지 변경을 하시고자 한다면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고, 해당 폰트들은 무시를 할 거면, 변경을 무시를 할 거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옵션은 모든 시트에 적용 옵션으로, 시트, 즉, 하단에 있는 시트 탭이 여러 개가 있다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만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모든 시트에 대해서 폰트 변경을 적용시킬 건지 선택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시트에 적용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entury Codic이라고 하는 글꼴을 3DS 글꼴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곧바로 적용이 되게 되고 화면을 보시다시피 모든 글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면 노트로 삽입되어 있던 모든 폰트들이 변경이 되게 되는데 부품 번호로 입력이 되어 있는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글꼴 역시 Century Codic에서 3DS로 바뀌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별도의 테이블로 삽입하게 되는 BOM 테이블 안에 있는 폰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메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한 글꼴 변환, 폰트 컨버터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폰트 컨버터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주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간단한 메뉴 클릭 한 번만으로 모든 폰트를 원하는 폰트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BOM 테이블 안에 있는 폰트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도라도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마이캐드 툴즈의 기능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